아이고, 여러분, 여기에 또 정다운 산골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치도 좋은데. 정말 산속에 하나만 집한 채가. 이 산도 아주 큰 산이네. 요런 집 팔면 진짜 기가 막힌데. 정말 완전 사고 싶은 그런 집이네. 전기도 들어와 있고, 이 앞에 산도 멋지고. 양지 바르고, 쪼매한 집. 집터가 아주 끝내주는 집이네. 근데 이 집을 무슨 주인을 만나야지 팔 건지 빌려줄 건지 임대를 할 건지. 근데 풀을 이렇게, 아, 빛깔이구나. 오우씨, 뱀 많게 생겼다. 이또 희한하네, 박스로 아주. 저 안쪽에는 진흙인데, 이쪽은 자연적으로 담재 있는 구리만 올라가고. 와, 이것도 만만한 집은 아니네. 여기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네. 컴퓨터도 있었고. 보다 보다 아주 희한한 집을 다 보네. 박쥐 있다, 박쥐. 여기 있다, 박쥐. 집도 하여튼 희한한 집이 다 있어. 되게 소 타나. 여기도 한 건데. 땡기다 보면 참 베레벨 집이 다 있어요. 하여튼
이런 집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옛날 안테나 봐라. 초인장 떠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니 여기도 분명히 마당 자리인데 이렇게 화초에 묻혀 있게 되는 거야. 아, 산골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무를 써서 지었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오늘 아주 멋있는 집을, 비록 쓰레트 집이긴 하지만 주변의 경관이 아주 멋지네. 멋져. 집이 좀 낡고 그렇긴 했지만 제목이 아직도 튼튼하네. 쪼매하고 아주 이쪽도 산, 이쪽도 산.
집에서 보면 이런 경치가 나온다 이거야. 요런 거 찾는 사람들이 보면 요거 환장한다 아주. 요거 쪼매하고 양지 바르고 경치 좋고. 근데 문제는 집 주인을 뭐 만나든지 말든지 해야지 팔지 안 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참 예쁜 집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맺겠습니다.